저게 아직 굴러가는구나. 이번 영상이 올해의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은데 구독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. 올해는 결국 애들이 있고 밖에 나간 적이 있네요. 이것들도 마찬가지고 때깔 좋다. 많은 분들이 제 컨텐츠 보시면서 저 양반 머리에 총 맞은 것도 아니고 저리 질러가지고 저거 다 입나 하는 생각 드셨을 거예요. 제 올 한 해를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패션 옷에 있어서는 정말로 제가 좋아하는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 질러가지고 즐겨 입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여러가지 스타일들을 경험해볼 수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고 영상에 있어서는 혼자서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다양한 것들을 도전해봤지만 큰 성과는 없었던 하지만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뭔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던 한 해이지 않았나. 의료학과 친구를 사귀면서 이렇게 뭘보다 오늘 이미 선정해버리고 미적미적 되지 마세요. 헤어지면 헤어지면 쿨하게 우리 쿨한 노래가 나오는 오히려 되게 열심히 만든 게 사실 저희 팀에 아카이브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딜레마인데 저도 약간 다 되는 걸 좋아하지 그때 스타일이 좋았다고 사진 봐도 근데 입어봐야 돼. 느린 양반님이 좀 오버.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. 어쨌거나 오늘 한 해 정말 많은 사람이 남았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은 이분들이 저를 또 도와주. 리뷰해봐라 느린 양반. 보자마자 저는 재밌는 자켓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앞판 뒷판 이렇게 있고. 소매는 이렇게 밑으로 되어 있는 여기서 이렇게 곡선으로 신기하고 재밌는 옷이다. 이제 둥근 쉐입이기 때문에 남성적인 막 마초적인 그런 이미지라기보다는 둥글둥글하고 좀 짧고 하기 때문에 여성적인 그런 좀 느낌에 야 이게 재밌다. 이게 뒷기장이 짧은 딱 파카인데 이게 그냥 몸에 딱 얹었을 때 막 앞이 들리면서 니가 내도 위에 만든 너무 좋은데요. 고마워하다. 생각해보세요. 늘 모레 마흔에 세 명인 아저씨가 혼자서 그냥 이 옷 입고 막 이 옷에 미치면은 이렇게 된다. 근데 너무 재밌다. When you walk in a dream, but you know you're not dreaming, signore. 퇴근길은 이제 음악방에 수고하세요. 패션에 TPO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치열한 막이 경쟁 속에서 나를 돋보여야 되고 내 막 이런 거 빨리빨리 매력 뿜뿜 해가지고 뭔가를 이런 환경이라면 요거 충분히 쌉 가능인데 솔직히 제 지금 시점에서는 에바 세바다. 이거 입고 막 학교 가면은 바로 난리 난다 이거 진짜.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한때는 패션의 이런 불편함, 고통 이런 것들을 감수하는 그런 시기가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습니다. 두블코도 그렇고 이 부츠도 그렇고 오랜만에 그 느낌은 있지만 제 지금 일상에서는 이건 사실 그냥 보여주기식 딱 그거죠.
그래서 트렌드 좋아하시고 200달러 나는 충분히 태울 수 있다. 1, 2년 뽕을 뽑겠다 하시는 분들, 트렌드 좋아하시고 신발 좋아하시고 하는 분들께는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거고, 내구성 튀는 디자인 때문에 오래 입을 파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. 사람이 남는다, 사람이. 네. 이야, 손글씨 카드까지. 느린 양반님한테. 진짜 고맙습니다. 아이, 진짜 주원님 고맙고, 진짜 고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. 이 옷도 보입니까? 코모리 셋업을 구독자분한테 받으려고 받았거든요. 네네. 제가 잘 모르잖아. 뭐 많이 입어보긴 했지만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, 처음 봤을 때 원단 멜란지 색감이 되게 좋더라고. 영상으로 보면은 이게 표가 잘 안 나잖아. 저희 나라에서 이제 생산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원단이랑은 일본 쪽에서 사용하는 원단이랑 조금 컬러감? 그 보카시 느낌이 조금 달라요. 하나 더 보여줄까? 요것도 네이비도 있거든요. 아, 네이비랑? 완전히 밀도가 그 영상으로 봐도 되게 좋네요. 쫀쫀하잖아, 그죠? 네, 짱짱하니 촘촘하고 좋아 보이는데요? 그 영상으로 확실히 보이는 겁니까, 지금? 네, 지금 보여요. 봐도 조직이 보이는데 촘촘한게? 저도 주원님 덕분에 또 이렇게 비교해놓고 또 배우고 하는데, 코머리의 멜란지는 확실히 실물로 봤을 때 느낌은 되게 좋습니다. 진짜 제가 버즈릭슨 요거 이것도 봤을 때 멜란지 느낌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. 이 핏 자체는 복각의 진심인 브랜드의 핏이 저한테는 어울리진 않아요. 아빠 편집해야 되는데. 그럼 편집하면서 하면 되잖아. 이 버즈릭슨 간만에 입었는데 옆속에 선이 없다. 아, 이것도 역시나 국가 브랜드의 패션 좀 하자고. 패션 아무튼 이런 스타일도 되게 매력적이에요. 저도 예전에 살짝 발을 올리나 또 막상 또 보니까 괜찮아. 자, 저도 주원씨 덕분에 이번에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, 스웨터 그렇고 자켓, 코트도 그렇고 코모리만의 그 털 빠진 하이에나 같은 그런 빈티지함이 제품마다 묻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, 이 두 개를 저는 올해 한 번도 입지 않았어요. 하지만 남겨놓은 것은 이 두 가지가 코모리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그 특유의 무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. 봉제 부분도 제가 봤을 때 물론 뭐 짱짱하게 마감 좋게 한 건 알겠는데, 봉제 방식이 뭔가 리싱 작업을 많이 했네요. 일반적으로 이제 삼봉이라든지 이런 특종 기계 작업을 한 게 아니고 사람이 손으로 YKK나 고기게 아니고 다른 데 것 같아요.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모양이 아니네요. 네, 이렇게 했지만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조금 모르겠어요. 좋은 건 알겠는데,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샀네 못 샀네 이런 걸 다 떠나서 주원 씨처럼 좋은 스웻 하나 사가지고 365일 활용하는 게 어찌 보면 또 나름 그 매력. 이건 뭐 모르겠다. 주원 씨 잘 샀다. 신민씨 저한테 안 맞아요. 이런 복각소 랜드가 잘 맞기가 자, 마지막으로 빌린 제품 산주로가 상당히 편한 옷이 아니거든요. 요거 저고리 같은 패턴이라서 여기를 접어서 입어야 되는, 이게 한복 전문가 도라님이 있으면은 연말 인사도 한 번은 안 드렸고. 아니 왜 이렇게 해주세요? 얘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안 만들었어. 뭐 말만 맨날 뭐 그래 해가면서 뭐 밀어준다면서 이래놓고. 밀어줄게. 뭘 밀어줘? 밀잖아. 할면 알 감사하겠습니다. 네, 많은 관심. 오늘 10월 30일인데 빨리 보내야 되니까 제가 옷걸이 하나씩. 자, 그래도 올해 마지막 인사는 낭만 있게 드리고 싶어서 양복을
입었습니다. 좀 긴 마음은 낭만이 있는데 체형은 잡이 없네요. 어쨌거나 오늘 한 해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내년에 스근하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 올게요. 가상 이면으로 보자 그러면은 진짜 제가 국내에서 미국 브랜드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괜찮은 제품들이 출시가 많이 내년 봄에 그러면 멜란지로 막간 중간 이거 홍보네. 아 끊겼네요. 네, 이 상태에서 끊겼다.